신천지 피해자들이 구속수감 중인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각종 횡령과 2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예배당 보증금을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기로 한 교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세계선교회 GMS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현재 구속 중인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교주가 신천지의 공금을 횡령해 2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이 교주는 첫 공판 준비 기일인 이날 법원에 출석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해 추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이만희 교주가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교주의 공판 준비 기일인 오늘 특정 범죄,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만희 교주를 2천억 비자금 의혹 관련하여 고발하오니 전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다던 이 교주가 실제로는 공시지가 17억 원, 시가 28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평에 있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자금을 유용하고 신천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석해 가정을 파탄시킨 이 교주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법을 두어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적하도록 만드는 폐륜 집단이며 반사회적인 집단입니다. 한편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인 이날 이 교주는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주 측은 국민 참여 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청할 의사가 없다며 아직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공판 준비를 한 차례 더 갖춘 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개신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봤더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신교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균 기자입니다.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코로나19 발병 이후 개신교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물었습니다. 63.3%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교와 가톨릭의 경우 응답자의 80% 이상이 비슷하다고 답해 신뢰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개신교의 대응이 어땠느냐란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교회 모임, 행사, 식사 자제, 교회 방역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 교회를 향한 정부와 사회의 요구 대응 등의 평가에서도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77.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극우적인 발언과 광화문 집회 등 정치적인 행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가 일단 되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성하고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개신교가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60.6%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꼽았고 사회적 약자 구제 봉사 49.6%, 인권 약자 보호 등 사회 운동 22.5% 순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의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교회 밖에 있는 사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할 그런 그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안에 그 존재하는 공적 존재라는 것을 각인을 하고 이번 조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산하 코로나19 설문조사 TF팀과 기독교 8개 언론사가 함께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예배당을 없애고 그 보증금과 임차료를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기로 한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씨앗교회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씨앗교회는 최근 성도들과 회의를 통해 예배당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과 임차료를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모이지는 못하고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 모습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민철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신방 위주로 성도와 교제해왔는데 상황이 길어지면서 작은 교회가 모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돌보셨던 것처럼 네, 오늘날에는 그 만나라는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씨앗교회는 이번 주 첫 지급을 시작으로 10달 동안 각 가정당 매달 30만 원씩 혼자 나오는 성도들의 경우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가정은 교회에 기본소득을 다시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씨앗교회는 기존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헌금 전부를 교회 안팎의 구제 활동에 사용해 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기는 안 받겠다고 좀 더 어려운 그 가정이나 개인한테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정 안 받으시겠다는 분은 다시 교회로 헌금을 해달라 그렇게. 이민철 목사를 비롯해 송명수, 이규원, 이인호 4명의 목회자가 공동목회를 하고 있는 씨앗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마련할지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일산의 한 카페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임 목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랜 고민을 해온 만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성화 신임 이사장은 현지와의 소통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선교 사역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 신임 이사장에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 목사는 GMS 본부에서 개최된 제23회 정기총회에서 총 310표 중 173표를 얻었습니다. 함께 경선했던 조승우 목사는 134표를 득표했고 무효는 3표가 나왔습니다. 이승화 목사를 제105회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당선됨을 총회장님께 상정합니다. 이성화 신임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선교 현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스 시대라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 염려가 가장 앞섭니다. GMS가 더 앞으로 발전해 세계 선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회로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신임 부이사장은 세곡교회 박이서 목사와 화원교회 신용기 목사, 원주중부교회 김미열 목사가 맡게 됐습니다. 명예 이사장엔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하에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발열 검사를 받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본부 예배당에서 열린 임원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1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보다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로 종료되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수도권인 경우 2.5단계 적용을 일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더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고 최종 합의했지만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해 의료계 내부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원장과 최재집 의협회장은 서명식을 통해 지연 의료와 필수 의료 등의 발전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 내부에서 의견 수렴 논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집단 휴진도 중단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통해 가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차관은 매출은 소득보다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급 휴업과 휴직 수요가 늘어난 데 맞춰 90일에서 30일로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 휴업과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유급 휴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가운데 서울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자치구별 인구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집단 감염 발생 여부와 지역별 방역 태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서울 내 25개 자치구별로 비교해보면 성북구가 64.28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와 노원구, 종로구가 45명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약 10여 개월을 끌어온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산이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12월 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12주 재실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산과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항공은 정부와 채권단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까지 계약 해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사는 작년 11월 아시아나 항공과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 아시아나 항공과 각각 주식 매매 계약과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38%의 응답자들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스가 관방장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 전 실시된 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에 밀려 4위에 그쳤지만 최근 자민당 주요 파벌의 지지를 받으면서 5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 드웨인 존슨은 약 2주 전 자신과 배우자 두 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My wife Lauren, as well as my two baby girls and myself, we have all tested positive for COVID-19.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difficult things we have ever had to endure as a family. 영화 배트맨 신작 주연 배우 로버스 패틴슨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진행 중이던 배트맨 촬영 작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편 올해 초에는 톰 행크스, 다니엘 데킴 등 유명 배우들도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태국의 대표 항공사인 타이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비행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객실 모양 식당을 만들어 기내식을 판매합니다. 3일 현지 매체 카오소스에 따르면 타이항공은 최근 방콕 시내 본사 2층에 비행기 객실을 닮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은 고객들이 비행기를 탄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항공기 좌석을 그대로 가져와 설치하고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 구역도 분리했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계단도 설치해 고객들이 실제 비행기를 타는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북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산타루시아 공군기지의 신공항 건설 현장에서 최소 200마리가 넘는 매머드 뼈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60마리가량의 뼈가 발굴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3개월 만에 발굴된 뼈가 3배나 늘어난 겁니다. 고생물학자 호아키는 이번 발굴 장소가 매머드 멸종에 대한 가설을 시험할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대폭발로 초토화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근처 건물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칠레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베이루트 게마이젤 거리를 탐색견과 함께 수색하던 중 분당 18번에서 19번의 박동을 감지했습니다. 민간 구호대원은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도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계속 수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날이 밝으면 잔해를 치울 크레인을 동원해 작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굿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단독 후보인 한소망교회 류영무 목사가 3일 열린 소견 발표회에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목사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사역은 교인은 물론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될 수 있다며 성경적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보완하는 것일 뿐 대체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4일에서 15일로 예정돼 있던 교단 정기총회를 22일로 연기하고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반나절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온라인 회의와 중계가 가능한 대규모 회의장과 숙박시설이 갖춰진 강원도에 있는 모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면 영상회의로 대체할지, 일부 집결 후 영상회의로 진행할지, 대면회의를 할지 등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여러 기독단체들이 연합 주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9월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9월 기도회는 예장합동 교단 주관으로 오는 16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 모임 대신 전국교회에 기도회 자료를 배포해 자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교문과 차별금지법 관련 강의 동영상 등을 담은 기도회 자료는 연합기관과 회원 교단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신학을 정립하는 등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했습니다. 대학원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되며 주요 교단 신학교 가운데 평화통일과 관련해 대학원을 개설한 학교는 총신대가 처음입니다.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은 5학기 과정이며 입학정원은 학년당 10명입니다. 모든 학기를 이수하면 평화통일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왔던 한국교회가 예전 모습을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